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났다의 코구마입니다. 여름의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여름 하면은 바로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맥주의 달인 2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30년 동안 맥주만 마시고 살아오신 맥달 찬이슬 선생님, 그리고 오늘은 일반인 대표로 30년 동안 취해본 적이 없는 주사 김꽐라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새로운 맥주 라인업을 짜봤는데요, 총 6종류를 사왔습니다. 일본 맥주 3종류, 그 다음에 해외 맥주 3종류, 호가든. 잘 아실 거라고 믿네요. 이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뭐죠? 이거는 벨기에 맥주입니다. 벨기에 맥주 시메이. 이게 특이한 게 도수가 꽤 높아요. 7도네요, 7도. 맥주치고는 맥주치고가 좀 높고. 이건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알지 않나요? 챔피언스 리그 맥주? 뭐 무난히들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는 뭐 최근에 나왔죠. 산토리 블루인데 에일 맥주를 합포슈화 시키는 느낌. 에일 맥주를 발포주로 만들었죠. 그렇죠. 괜찮아요. 상당히 부드럽겠네요. 네, 엄청 부드럽고. 이것도 아마 아시나요? 보신 적 있나요? 에일 맥주? 호베한 종류인데 소라치라고. 이것도 괜찮은데 좀 구하기 힘들지 않나. 이거는 저도 처음 보네요. 빌리켄. 뭐 지역가의 스텐카쿠? 스텐카쿠. 네, 신세계의 심볼이죠, 심볼. 일단은 맛들이 하나하나 다 개성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총 6종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6종류를 일반인 대표 김꽐라 선생님과 맥달 찬이슬 선생님 6개를 다 따라서 마셔보고 어떤 맥주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블라인드 테스트라서 저만 어떤 맥주인지 알고 이 두 분은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두 분 눈 가려주시고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이러고 아예 고기도 숙이고 있어. 확실히 안 보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오픈해 주십시오. 벌써 아침인가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총 이렇게 6종류 다 따라봤는데요. 자, 오늘 시작하시기 전에 각오를 한마디씩 해주시죠. 제가 저번에 10개 중에 7개 틀려서 그 이후부터 잠을 못 잤어요. 오늘은 다 맞추겠습니다. 꼭! 달인! 화이팅! 자, 각오를 말하겠습니다. 자, 일반인 대표로 온... 각오 잘 들어왔고요. 그럼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1탄에서 찬이슬 선생님이 말한 게 있죠? 맥주를 마실 때 세 가지의 맛을 마신다. 뭐였어요? 미각? 미각? 청각? 촉각? 청각? 아닌 것 같은데? 시각? 미각, 시각? 그래. 그렇지. 근데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맥주 색깔만 봐도 다들 이게 뭐 확실히 느껴지네, 개성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자, 짠. 네, 좀 아시겠습니까? 일반인이 제가 먹어도 확실히 먹은 맛 구별이. 자, 어떻게 결정? 오케이, 결정.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은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맥주를 손가락으로 가리치겠습니다, 동시에.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좀 늦은 것 같은데? 둘 다 정답. 이거 좀 쉬웠네요. 이거를 좀 설명드리자면, 벨기에 시메이 맥주는 옛날에 벨기에 수도원에서 만들던 맥주. 수도원에 이제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정 간격으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기간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 맥주는 마셔도 됐어요.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최고네. 그래서 만든 맥주가 수도원 맥주. 이게 시메이인데 가격이 좀 세요. 근데 도수도 세고. 근데 뭐 괜찮아요. 향도 괜찮고 먹을만하고. 어쨌든 첫 번째는 둘 다 정답이었고요. 자, 두 번째. 가운데 맥주. 오케이. 짠. 전에 맥주가 좀 세서 그런지 전에 맥주 맛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벌써 시작부터 또 위기. 헷갈려. 둘 다 괜찮겠습니다. 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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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둘이 갈렸어. 자, 헷갈렸네.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정답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 거야. 한 사람만 정답. 하이네켄, 산토리 블루. 역시 달인. 정답. 이거는 라거인데 엄청 깔끔해서 이것도. 그럼 이어서 바로 세 번째 맥주. 자. 이게 진짜 어렵겠다. 여기 지금 밀맥주 라인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밀맥주는 맛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어차피. 이거 진짜 어렵다. 저는 감으로. 이건 진짜 그거네. 결정? 막걸리 같이 맛있는 결정인가?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걸렸어? 어? 걸렸네. 호가든이랑 빌리켄. 한 명만 정답이 있습니다. 또. 아, 이거. 빌리켄. 빌리켄. 호가든. 확실합니까? 자신 없습니다. 나 쫄빼기. 이렇게 있냐? 와. 와, 야, 달인 틀렸어요. 아, 이런. 야, 김건아 선생님 정답. 빌리켄이었어요, 이거는. 오사카 와. 지역 맥주. 2대 2. 아, 의외로 지금 일반인 대표 김건아 선생님이 선방을 해주시고 계세요. 바로 그러면 네 번째 맥주. 네 번째 맥주. 네 번째 맥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되게 맛이 좀 틀린가요? 네. 부드럽네요, 엄청. 아, 그건 마시지 말고 하지. 아, 안 됩니다. 아니, 안 됐어. 아, 정신 차려. 자, 그럼 정답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 한 분만, 한 분만 정답이 아니 시끄럽고요. 일단 한 명 또. 혀도 엄청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한 명만 정답이 있습니다. 지금 다리는 아, 산토리 블루. 그다음에 김깔라 선생님은 이 호가든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자, 자신 있습니까? 쪽배기. 자, 역시 달인 정답입니다. 산토리 블루. 확실히 이게 에일 맥주 중에서 발효주라 그런지 그냥 뭔가 에일이랑 라거를 좀 섞어놓은 맛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심에이 첫 이것도 에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극단적인 에일 맛, 극단적인 라거 맛, 그리고 두 개를 약간 좀 섞어놓은 것 같은 맛. 와, 이게 바로 중간 맛. 에일 맥주를 발효주화 시켜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중간 맛. 네, 중간 맛. 자, 그럼 바로 다섯 번째 맥주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아니, 너무 그냥 마시는데 필수가 아니네. 아니, 맛을 보라고 그냥 마시지 말고. 맛있습니다. 자, 두 분 다. 네. 오케이. 그럼 정답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라주고 확실히 진짜로 이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예 맞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이거 양아치. 달인과 범인 둘 다 이 소라치를 골랐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늦게 하면은 뺍시다. 마이너스 1점이지 이거는. 늦게 하면은 그냥 일단은 싸다고 한 대 맞고. 네, 일단 맞고. 날씨가 좋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둘 다 정답입니다. 야, 소라치. 소라치. 소라치는 뭐가 틀리나? 이것도 쉽게 얘기드리자면 극단적 에일맛. 오, 그것도 또 에일이요? 네, 이거 보면은 위에 전설의 호비로 써있잖아요. 소라치 1급 회사. 일본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에일 맥주 중에 가장 에일스러운 맥주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게 가장 에일스러운 네, 맥주. 호비 상당히 양질의 호비 쓰는 맛이 나거든요. 고급 맥주. 그렇죠. 고급이에요. 가격도 고급이죠 아마?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마지막 여섯 번째 맥주 가보겠습니다. 더 혼자 때리지 말고. 술집이 아니에요. 날씨가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정답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뺑이. 자, 정답입니다. 굳이 설명드리자면 또 이 두 개는 같은 스타일의 맥주인데 밀맥주예요. 밀맥주인데 보시면은 이게 또 밀맥주 색깔이랑 다른 맥주 색깔이랑 달라요. 호가든은 확실히 부드럽고 이 빌리켄은 산미가 있어서 새콤한 맛이 좀 있어요. 맛이 강했죠. 그러네요. 의외로 나쁘지 않네요. 이 산미가 있는 것도. 확실히 호가든은 그냥 편안한 부드러운 바닐라 맛. 그리고 빌리켄은 그 부드러운 바닐라 맛 뒤에 뭔가 하나 콕콕 찌르는 맛. 그런 맛이 있어요. 처음 마셔보는데 나쁘지 않네요. 아, 어쨌든 이렇게 또 달인이 6개 중에서 5개를 맞췄고 야, 이거 다음번에도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맥주의 달인 3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